계속해서 자 불스 토너먼트 2017 프리아 시즌 2 자 결승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3위 결정전 역시 IDFS의 윤정호 그리고 네. IDFS 그 자체가 세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정호 선수 정말 MVP 줄만했었고 제가 이제 그 블레이드 앤 소울 게시판을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역시나 욕을 먹고 있으면 윤정호 선수 기공사한테 어쩔 수 없어요. 네 윤정호 때문에 비무에서 관짝으로 보내지는 것 같다.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면 공공의적에 맞는 것 같습니다. 기공공의적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김신겸 윤정호는 아까 잘할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반칙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하기 때문에 그 뭐 어쩌면 욕이나 칭찬과도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틈을 안 보여주고 완벽하게 네. 플레이를 했다는 거고 그게 다 그만큼 자신이 연습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도 말하긴 했지만 경기를 통해서 그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네. 뭐 클래스 뭐 그럼 뭐 누구나 다 기공하면 다 저렇게 하게요. 예, 그런 건 네. 아니니까요. 자 그럼 이제 결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뎁스와 GC 부산 블루가 대결하겠는데 자 부산 블루 또 저희가 또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어떤 내용들일지 먼저 함께 보시죠. 아, 또 왔네. 아니 윤재야, 지겹다. 내가 볼 때 많이 변했어 여기는. 또 결승 왔어. 이거 내가 볼 때 한번 졌어야 돼 여기. 우리 전승이자 전승. 아니 한번 졌잖아. 라운드로. 그 말고는 안 졌잖아요. 야 됐어, 안 해. 얘기하지 마. 안녕하세요, 브이투비 NC 장고민입니다. 결승에 진출하게 된 GC 부산 블루팀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와. 오졌다. 결승에 진출한 소감은 어때요? 시즌 1 때도 왔는데 이번에도 결승 직행으로 와서 마음 좀 뿌듯하고요. 겨우겨우 이겨서 올라와서 다행이네요. 제가 저번 주에 좀 항상 못하지만 특히 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적어도 실승하지 않도록 준비를 좀 하려고요. 지금까지 경기를 해오면서 시즌2에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 지난주 경기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딱히 뭐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형제팀인 GC 부산 레드가 떨어졌을 때가 좀 심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다음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손윤태 선수와 같이 아이뎁스 경기가 좀 많이 힘들게 이겼지 않나 싶어요. 윤재는 어떤 팀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저는 그냥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쉬운 경기는 없었고. 아니 기록이 아이뎁스 팀 빼고는 다 4-0, 4-0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다 힘들었어? 근데 그건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형들이 한 거라서 전 힘들었어요. 아예 대놓고 버스를 탔다고 하는구나. 버스 탔죠. 승차감 좋네요. 부럽다. 아이뎁스 팀을 평가해보자면 손흥민 선수 한번 먼저 얘기해주세요. 상욱이 형님한테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마지막에 풍독수레 독데미지 죽었는데 아이뎁스가 올라오면 이제 상욱이 형하고 한 번 더 붙고 싶어요. 복수를 해보고 싶다? 복수 좀 해보고 싶어요. 대웅이 형은 뭐 딱히 아이뎁스한테 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당한 게 없어서. 아하. 아, 김상욱 선수랑 한번 붙고 싶네요. 그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한 3년 전에. 네. 못 봤고요. 오도목 지네! 쓰러지면! 아! 자 이렇게 해서 아이뎁스 소속의 암살자 꽃남막 김상욱 선수가 아주 이렇게 환호 속에서 승리를 거뒀고요. 네 그때 졌는데 개인전에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개인전 나왔을 때 정호 형을 만났었어요. 진짜 못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나갔는데 이긴 거예요. 제가 원래 이기면 막 이렇게 리액션을 안 해요. 그냥 감사하게 그냥 박수나 치고 딱. 근데 정호 형 이겼을 때는 막 나를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지금에는 윤정호 급해요. 네, 네 들어가요. 정호 형 막상 이겨보니까 진짜 뭐 작품인 것 같아요. 정호 형 옛날에 진짜 기공사가 너무나 좋을 때나 그냥 그렇게 이겼지. 정호 형 좀 별거 없으신 것 같고요. 그 정호 형한테 지는 분명도 좀 별거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맞지 맞지. 어쩌라 준호 형 우승도 못했잖아. 전 했는데. 너 우승했는데? 주술사로. 형 지금 주술사가 주잖아 정호 형한테.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닌데. 뭔가 열받는데? 근데 그 한준호란 분이 좀 누구한테 배웠는데? 저는 저 혼자 터득했죠. 호랑이를 키웠어 내가 볼 때. 서로 연락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승 알아서 준비 잘 하시고 다음에 아마도 블루팀에 정윤재 선수 못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만 원래 그만 하려 했어 저는. 이제 딱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이제 딱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 우승에 대한 자신은 있어요? 우승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대웅이 형은? 저는 웃음 솔직하게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윤재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인정. 아니, 대웅이 형 진짜 우승하면 8,000원짜리 돈가스 사주는 거예요? 9,500원짜리 왕돈가스로 사줄게요. 아니, 돈가스 말고 다른 거. 뭐? 소고기. 돈가스 맛있잖아. 아니, 어차피 똑같은 고기인데. 여기 지하에 모 클럽 있잖아요. 그럼 각오 한마디씩 합시다. 우승을 향해서. 이번 시즌2 이제 결승까지 이제 한 경기만 남았는데 저번 시즌도 우승하고 이제 이번 시즌도 우승하면 아마 대회 최초로 이제 코리아 시즌 두 번 다 우승이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번 시즌도 우승을 했으니까 이번 시즌도 그냥 저번 시즌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담 안 가지고 그냥 딱 할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임해서 우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승에 진출한 GC부산 블루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저와 함께 결승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 토너먼트 2017 코리아 시즌2 개막의 결승입니다. 앞서 진짜 좋은 모습 보였던 아이덱스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오늘 8대3으로 잡았습니다. 네. 아, 아이덱스 사실 시즌 처음에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올라올지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선수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팀 잘하면 결승 갈 수도 있기는 했는데 정말 잘했고요. 그래서 결승까지 갔고 다른 선수들보다 저는 강덕인의 이 폼이 올라온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복귀 아니에요, 복귀.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진행해가면서 진화하는 팀이 바로 아이덱스예요. 네, 처음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시즌 초에는 물론 잘하는 선수인데 잘하지만 잘해야 4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역시 큰 박수 마치기 바랍니다. 디펜딩 챔피언 GC부산 블루입니다. 승리라던가 패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도 있어요. 이기는 버릇이 들기 시작하면 막 멈출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길 수 있을 때 이겨요. 그렇죠. 잘 못하면 이길 수 있을 때 이기는 법을 몰라서 질질 끌다 환경 가서 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길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래서 1초 남겨놓고 항상 상대를 잡는 거죠. 네. 그 타이밍을 아니까요. 그렇죠. 남은 1초에도 뭔가 작전을 쓰는 지식단 부르기도 하고 지난 아이덱스와 경기는 막판까지는 접전이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판정승도 있었고요. 네. 명경기를 많이 만들어줬죠. 그렇죠. 이기긴 이겼는데 박빙이어서 오늘 그리고 오늘 윤정모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거 장난 못합니다, 이 연패.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선봉 나오네요. 이거 너무 안 좋은데요. 네. 강덕이 표정도 안 좋죠. 아니 그리고 최근에 최재형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네. 그냥 날아다닙니다 아예. 아, 근데 차라리 그런 것도 괜찮아요. 차라리 여기서 그냥 최재형이라는 카드 한번 뽑아 먹고 그리고 나서 싱글 두 판에 이겨. 이런 그 네. 마인드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사실 만 에이스전에서 지는 것보다는 솔직히 강덕인이 뭐 그 싱글 에이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 예, 맞습니다. 이겨지만 저 완전 초대박이고 전략적으로 네. 좋은 카드를 교환하는 거죠. 네. 물론 셋 다 잘하긴 합니다만은 싱글의 그러니까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그 뭐 데이터 뭐 이런 걸로만 따져봤을 때 사실 강덕인이 3명 중에 3위인 건 맞아요. 그래서 만약 최대형을 여기서 뽑아서 뭐 이기면 좋은 거고 저 지더라도 아마 본인들의 전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부셔! 시작됩니다. 근데 강덕인 선수가 대암살전을 꽤 잘하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아예 기대값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는 최대형이 자비가 없네요. 네, 네, 뭐 그냥 조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네, 혹시 우승이라는 게 뭔지 아냐? 탈출기 아직도 찾고 있어. 나도 한번 치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다. 우와! 아, 네. 근데 빗나갔어요. 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네. 진짜 끝까지 아 중간에 한번 넣을까 말까 탈출기 넣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상대방의 아, 모든 스킬의 쿨타임이 돌 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었는데 이러면 다만 나오죠. 칙칙칙. 와.
거친 인형을 건드렸다라는. 네.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덕인 입장에서도 끝까지 참. 아유, 끝났다.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 네. 얼굴이 순식간에 부었어요. 지금. 네. 캐릭터만 깎인 게 아니라 본인도 지금. 고통이 가득한 대신이었죠. 훨씬 두드려 맞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대용 선수가 초반에 계속해서 그 연기기를 넣을 때 당연히 실수도 없었던 부분도 있지만 강덕인이 계속해서 참아주다가 그리고 결국에 상대방의 끌이 다 돌았을 때 타이밍 때 지금에서 탈기를 써서 한 번 정도는 그 실시기를 한번 넣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탈출기가 들어가면서 역공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서 치다가 탈기 쓸 것 같아. 툭! 여기서 탈기 쓰거든요? 네, 후방도. 괜히 슥! 하고 빠져요. 아, 계속 공격할 것처럼 해놓고 네. 생명력 충분히 뺐으니까 탈출기 쓰든 안 쓰든 난 이득이다. 그렇죠. 판단하고 빠졌는데 그때 마침 써준 거죠. 그렇죠. 그게 맞물리다 보니까 최대형 입장에서는 그냥 이득도 아니고 완전 이득인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볕집 인형까지 건드려주면 그러면 마무리 게임 끝입니다. 네. 네, 부산 블루. 아, 네. 피 받음이라. 네. 그럴 수 있어. 최대형이 아 진짜 이렇게 자, 에이스로서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선봉, 이렇게 여러 쪽 활짝 기분 좋게. 네,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자동문 수준으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한 수준으로 그 열린 수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선수들 그냥 걸어서 들어만 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아있는 선수들이 그래도 김상욱과 윤정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는 윤정우 나올래나요? 손을 푸는 거 올려놨네요. 아, 네. 윤정우 선수 맞죠? 윤정우 공사다. 그러면 정윤재 선수 만나면은 굉장히 또 할만하거든요. 그렇죠, 정윤재가 인공사가 나와요. 아, 정윤재가 네, 아니었어요. 네. 아까 만난 서정우라는 또 다른 인공사입니다. 그렇죠. 손윤태예요. 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손윤태가 진짜 잘하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물론 이제 다 잘하긴 합니다만은 왜 괜히 블루의 인공사로 플레이를 하겠습니까? 특히나 다양한 직업군들을 할 줄 안다라는 것들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파악을 훨씬 더 다른 선수들보다 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감정으로 작용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네. 아 근데 어떻게든 윤정호를 꺾고 나야 됩니다. 아, 태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싱글도 한 번은 진짜 주저앉혀야죠. 어쨌든 남은 카드를 교환함에 있어서 굉장히 할만한 카드끼리 맞붙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블루가 또다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제 경기는 어떻게 될지 윤정호가 경기를 원톱 돌려놓을지 아니면 쭉 부산 블루가 앞서나갈지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경기 보시죠. 정말 좋습니다. 일단 흡공을 굉장히 유효하게 사용한 윤정우 선수인데 어건 발산의 존재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공격의 수가 조금 수월하지 않다는 거 좀 쉽게 막힐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손윤태 선수가 공격을 굉장히 매섭게 또 들어갈 수 있죠. 자, 서로 탐색전 눈치만 보죠. 초반 뭐 비연검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박선 네. 콤보 다 넣고 네. 결빙 풀면서 또 내려 회복할 수 있어요. 네. 흡공이 들어갔고요. 안 들어가네요. 어건 발산 한번 맞아 줬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직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흡공을 했을 때 풀어내는 것이 약간의 좀 운도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좀 있는데 예측이죠.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어발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윤정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지금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네. 그냥 결빙공 써버렸고요. 여기에 번개배기까지도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이 탈과 탈출을 최대한 좀 아껴주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버티기가 공을 서로 네. 또는 탈출이 완전 써야 돼요. 때문에 결빙 돌아오는 타이밍을 일단 보고 나서 상대방 들어오기를 기다릴 것 같거든요. 아 얼음꽃 없어지게 타이밍 노리는 거 보세요. 타직업 빼면서 네. 달라붙는 타이밍이라든가 기술들이 많아서 네. 윤종원은 적당히 빗빼면 안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무조건요. 쭉 아 돌진 들어가는 거 보고 예. 아 이거 얼마 남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건드려줘. 와 엄청 찰나의 순간. 네. 물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윤정우 선수 이제 결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체력을 회복을 시키는 그런 타이밍 재겠지만 손윤태가 그걸 안 건드려만 주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자, 포화이트 이제 넣을 때 됐죠.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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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거리. 최대한. 띄워놓고요. 네, 자, 2타 가질 때입니다. 아직도 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콤보로 계속 이어가는데 수월해요. 자, 2타. 아우, 폭딜. 이제 튕기기 한 번 정도만 조심해주면. 네. 아, 그래, 얼굴 두르고요. 윤정호도 지금 문영 들어갔죠? 와, 정말 윤정호. 일부러 본인이 붙어주면서 상대방이 회를 빠고 회를 돌면 땡큐고요. 네. 아주 약간의 생명력만 네. 남겨주면 또 이렇게 역할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윤정호입니다. 거기다가 이탈과 탈출이 남아있어서 추가 운영을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 아, 튕기기. 자, 범벨이 끝에 이거 좋지 않죠?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네. 것들, 튕기기 같은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야, 이거 GC무산 블루의 대처는 다르긴 다르군요. 3년째. 네, 마시멘 슈디는 다르죠. 왜 우승팀에서 링검사를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야, 거기다 솔직히 윤종호 거의 좀비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다 네. 잡았다 생각하면 일어나서 또 덤벼들고. 네. 그런데 여러분 좀비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정말 화끈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실내에서 윤종호 정말 그 예의 반응 그런 게 청춘이에요. 아, 예. 경기 중에도 그렇게 막 어구를 끌어서 그렇죠. 사람도 없습니다. 기공사를 미워해. 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기공사니까는 벽에다가 네. 사람 밀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초반에 윤정호 선수 그리고 손준태 선수 둘 다 좀 서로 좀 잘 맞받아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올해도 손준태가 초반에 잘 나갔거든요. 네. 특히 후반에 들어왔을 때의 이 튕기기, 물론 모든 튕기기를 한 번도 안 줄 수는 없는데 네. 정말 중요한 순간에 튕기기를 주면서 결국은 경기를 내주게 됐죠. 근데 아마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 싶었을 겁니다. 이거 추가 캐치. 근데 물론 이제 범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는 안 됐죠. 아 근데 손인대 선수가 아까 그 얼음꽃 캐치를 하는 거는 네. 정말 겨루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타이밍을 그 마이크로 0.01초 정도 그거 복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기고르기 캐치랑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타 일부러 여기서 상대방의 회복을 노리죠. 예 여기서 결빙으로 체력을 채웠는데 이건 하필이면 또 건드릴만 하네. 아, 우리가 됐죠? 범죄병이 또 안 놓치죠? 노련하게. 아, 네. 아. 가끔 긴장하는 선수는 좀 일찍 쓰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똥꼬 발랄. 발랄하게? 네. 그런 편이죠. 보통 이제 고양이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하여튼, GC부산 블루가 좋은 모습을, 진짜 윤종호까지 한번 꺾으면서, 싱글에서는 승부부터 네. 나갑니다. 거기다 또 태그에서의 친구분들끼리 갈렸죠. 취업분을 같이 만드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영원한 팀이 다르신데 중요한 태그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GC부산 블루의 태그 플레이는 정말 치밀하거든요. 네. 네. 특히 그리고 사실 이제 주술사와 링검사와 암살자가 있는 일명 태그에서의 주합민 조합은 현재까지는 최강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GC부산 블루가 있고요. 이 이미 뭐라고 할까요? 모두로부터 그렇죠. 검증이 되어 있는 이 조합을 어떻게 파괴할지가 이제 오늘 최대 관건이긴 합니다. 사실요. 네. 싱글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그렇죠. 앞 경기 어떤 또 주술을 이쪽 것 뭐 이런 아쉬움이 뭐 그런 게 승기들도 언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싱글보다 태그에서의 경기가 훨씬 중요하고 많은 점수가 걸려 있는데 가장 대세인 조합을 상대하는 이 IDEPS의 팀 조합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DEPS는 그리고 윤종호의 어떤 뭐 슈퍼플레이라든가 그런 것들 꽤 많이 위조하긴 했습니다만 자, 태그는 어떨지 준비됐습니다. GC부산 블루와 IDEPS의 태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이거는 블루가 수를 걸었네요. 이게 원래 암살 대 암살이 나올 것을 아마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뎁스가 원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주술사를 내보내므로 인해서 일자까지도 네. 끌어내면서 오히려 역공 이거 완전 말렸습니다. 와 정인조 선수 플레이가 확실히 리그 초반과는 달라요. 네. 1인분 이상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말 무서운 게 사실 뭐냐면
이제 김상욱은요 지금 난입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현재, 그러니까 부산은 난입을 하나도 쓰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둔주와 은신이 아직 쿨을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걸린다? 교체까지도 다르면 뽑아낼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거기에 주술사의 화력 이거 난입해서 네.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마령이 없는 타이밍 때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건데 이거 강제 연결! 강제 연결! 와! 은신이 살아남겠습니다만 난입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모든 선물은 된 겁니다. 피가 선물됐든 카드가 선물됐든. 네. 지금은 무조건 정윤재가 지금 일어나서 여기서 마령 뽑아내면서 아 그냥 교체시네요. 저 밀어내고 교체. 근데 최대형의 플레이가 마치 한 명이 계속한 것처럼 매끄럽게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 뭔? 아 교체. 그런데 또 강덕인 선수 검투 한번 던져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대형을 잡아낸다라면 이거 대박이죠. 오? 같이 기절. 투지 발산. 넣어주고 들어가는 모습이 있죠? 버프가 유지되는 동안 아 이득은 못 봤어요. 네. 어깨에서 이제 사라졌고요. 그걸로 전 한번 돌리고 지금 이게 권풍을 또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좀 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갉아먹죠. 네. 갉아먹기가 나와야 됩니다. 전자 그렇게밖에 할 수가 네. 없어요. 그거는 조금 해줘야 되고요. 생존기 돌려줘요. 이거 손연태 보고 계속 좀 싸우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손연태가 여기서 오랫동안 좀 아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손연태가 있네요. 이거 이게 지금 F가 오긴 합니다만 아 이거 정말 최대비제야 아 이거 아웃이죠. 완전 끊겼어요. 정말 완벽합니다. 네. 어떻게 불러는 이렇게 서로를 아니 뭐 그러니까 틈을 보여주면 그거를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틈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당연히. 네.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튕기기 당해가지고 한 번에 기절 걸리고 잡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최대한 또 시간까지 벌어주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부터 김상욱 선수가 뭔가 스탠딩을 잘 하지만 무리하다가 네. 많이 다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태그에서 뭐 괜히 교체를 안 해서 네, 네. 그게 이제 점점 단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정윤재를 그나마 견제할 수 있는 윤정호가 윤정호도 없으면 이게 사실 이 게임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강덕인이 난입을 초반부터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안정감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자, 잡아냈습니다 또 네. 이거 윤정호 선수가 세이브도 안 되고요. 네 거기다 지금 난입 포인트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니 윤정호가 이제부터 못 나온다? 강덕인 혼자 해야죠. 뭐 답이 없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아 이제 바꿔보네. 더 문제는 아까도 최대형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연결. 그나마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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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아 못 잡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 살죠 이거. 풍문호에 네. 한번 던져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제 중력진을 상대방 당겨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려놓고 와! 자, 자. 아, 이러면 정윤재만 잡아내면 어쨌든 뭘 해볼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최대 문제는요 정윤재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이 난입이 없어서 네. 정윤재하고 윤정호하고 1대1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기 격파요. 각기 격파 1대1 1대1 홍문호 용문호이 얼코시고 얼코스로 얼코스 왜 풀었죠? 와 이런 이건 안 되죠. 네. 이게 네, 이 정도 스킬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아니 얼음을 졸려놓고 와 예 이거 완전 와. 솔직히 좀 난장판입니다. 네. 데미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음꽃을 좀 일찍 풀었거든요. 네. 강덕인이 이제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아, 그쵸, 어쨌든 상대방 난입이 없고 네. 강제 교체 1분 30초 동안은 본인의 혼자서 해낼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네 영웅이 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거든요. 1세트 때도 당했거든요. 자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홍문호 있으면 되죠. 와. 가능성 따위는 홍문호 위로 네. 없애버리네요. 와 윤정호가 역대급 투표를 보여줬는데 비차는 건 비통치는 걸 보였는데 그 다음에 쫙 빠졌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윤정호 정말 깔끔하고 계산적인 플레이를 잘 하다가 네. 이번에 살짝 삐끗했는데 거기서 완전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네. 본인이 충분히 3킬도 최소 2킬 정도까지도 해낼 네. 수 있었던 타이밍에서 각계 격파를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잘 맞받아쳤고 네. 순간적인 어떤 그 안 좋은 부분들은 몇 가지가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블루의 초중간의 그 움직임 자체는 틈이 없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그 틈이 너무 좁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부산 블루가 탈락했네. 네. 네, 그런 흔들림도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요. 저 컴퓨터가 그냥 당했습니까? 아이레스가 언노운을 그 쥐고 뒤흔들 때의 느낌을 오히려 반대로 보여주고 있죠. 아, 이게 블루의 클라스 올해의 월드 챔피언십의 강력한 우승 후보가 블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손현태 선수의 저 컨트롤, 정교한 컨트롤은 네. 정말 볼 때마다 말이 안 나오네요. 공사로 잡아놓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안정적인 플레이. 그러나 뭐 윤정우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스탠딩으로 워낙 좋은 모습을 많이 네. 보여주는 바람에 혼자서 또 1.5인분 정도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회복 대량으로 하거든요. 네. 합봉 펼치고요. 은근슬쩍 또 데미지 넣어주면서 여기서 힘들게 만들어주면서 난입하고 교체를 굉장히 많이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윤정우로 다시 바뀌어준 거거든요. 네. 강덕인이 아 이거 좀 힘든 것 같아 해놓고 윤정우로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체력 회복이 되죠. 보통 지시부산 블루가 굉장히 힘을 아꼈다가 방출하는 타입인데 네. 초반부터 빠르게 이제 자원의 교환을 신청했거든요. 여기서 건드려주면 땡큐인데 건드려줬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난이 포인트가 없어 해보자 였었는데 여기서 네. 이제 정인자 선수가 어차피 들어가 죽어서 들어갈 거 한 번에 네. 한번 던졌는데 이게 들어갔어요.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랬었던 거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됩니다만 프리티브죠. 거리도 또 짧았었기 때문에 거리를 벌려서 피하는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저만 길이를 무조건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뜻대로 안 됐어요. 네. 네. 최대형 선수 우승하는 최대형 선수 정말 귀엽죠. 어떤 면이요? 글쎄요.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네.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4대0으로 앞서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경기를 앞도하고 네. 있죠. 아, 이거 아이디어부터 뭐, 아, 윤정은 사실 이런 얘기만 하고 올라가고 결승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근데 안 끝났는데 너무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네. 네. 이거를 풀어내려면 결국에는 김상국이 분위기 반전을 시켜줘야 되고요. 네. 점수 쫓아가야죠. 한 점 한 점 버텨주면은 결국 큰 포인트는 뒤에 있습니다. 기회는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정윤재와 함께 김상국입니다. 네,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싱글 선수들이 나왔고 정윤재가 만약에 여기서 승리를 가져간다 그러면 다음 세트 승패 여부에 따라서 6대0으로 완전 쇼다운 시켜버리는. 네. 그죠, 뭐 최대형이 나와서 아무나 나와. 이러면 될 수도 있어요. 해왕되는 거예요, 완전. 네. 그렇죠. 근데 나와 했을 때 거의 윤정호가 나오겠지만. 네. 그래도 뭐 최대형 충분히 기공사 잡아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윤재와 김성훈이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생글입니다. 경기 보시죠. 정윤재는 대암살전 승률 100%입니다.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김상우 입장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코스를 보면 최대형이면 네. 모를까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성공 가져가고요. 네. 물론 충독술로 어느 정도 회복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충독? 예. 네. 그 이후에 회복이 절실한 암살자에게 이 정도의 데미지 누적 이건 뒤집기 힘들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강탈이 아직 남아있고요. 상대인 김상국은 둘째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강탈 들어가면 그 이후에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탈 아이고 마지막 예. 자 어떻게 할까? 야 진짜 언제 어떻게 해야 돼? 너와 아니 셋 다 이렇게 해버리겠어. 아니 아이덱스는 역전 시나리오 그리려면 싱글 최전 한 경기는 잡아야 돼요. 셋 다 이렇게 잘해버리면 정말 답 안 보입니다 이거. 네. 이 경기 내주면 다음 한 세트 싱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게 결정돼요. 네.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네. 자 그래도 야금야금 갈가먹어서 쫓아갑니다. 척지 타이밍 그래도 치환도 네. 없고 탈출이 없다라는 거 희망이 있고요. 타이밍이죠. 중력 생존기 막 돌리고 있는데 이 다음이 없어요. 자, 이 다음이 없어요. 자 이거 호출로 일단 순간 버텼고 안건드렸죠. 아 진짜 간신히 회복. 쫓아가요. 네, 만약 이제
사라지거든요. 말하면 퇴근 시간이거든요. 10초 안에 한 번만. 네. 네. 타겟볼과에다가 거기다가 그 범위 공격 풍덕 집어넣으면서 졌어요. 쫓아내고요. 그걸 빼내면 돼요. 자, 1년 넘고 빼내면 돼요. 빼내면 돼요. 네. 근데 일부러 지금 사이드로 빠지, 사이드로 빠지죠. 일부러. 사이드. 자, 사이드로 들어오게끔. 자, 치치. 치치. 잡았어요. 오, 잡혔어요. 네. 잡았어요. 잡았어요. 역전. 야, 12역전. 와. 예, 믿기지 않는다. 나도 안 믿겨. 신 선수나 이 선수나 서로 믿기지 않아요. 어, 저희도 믿기지 않아요. 네. 내가 이 정도면. 네. 이거 정규 선수가 좀 안일하게 네. 설렁설렁 이대로 가면 이기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정말 솔직히 좀 일단 좀 더 빡세게 했다라고 한다면 얘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생존부가 바닥과 적을 계속 압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이대로 판정까지 가도 이기고 뭐 급하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손윤태가 정은재에게 광선. 초반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게 분위기가 좋았었던 게 간탈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데미지를 넣어놓고 추가적인 연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간탈 넣고 네. 풀 데미지가 들어 거의 풀 데미지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진짜 실패였잖아요. 강탈 콤보 들어가면 네. 데미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까지 아껴놓고 추후에 강탈 콤보를 같이 넣어줬을 네. 경우에는 원래 마무리가 되는 건데 와 이게 마무리가 안 되게 저걸 지금 뒤집은 거잖아요. 원래 이것도 중력진을 당겨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꽤 유리한 위치에 한 가지 깔아야 되거든요. 깔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풍덕으로 범위 공격으로 데미지 본인의 체력 회복하고 상대방 체력 놓고 마력 들어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럴 때도 놀라긴 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그 각도를 벽으로 안 주려고 그 무빙은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벽에 감싸서 네. 스스로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놀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김상욱이 그 각도를 계속 바꿔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노련미죠. 와 이거 다 그려주셨나 보네요. 네. 네. 데미지 먹으니까 본인도 언 거예요, 스스로.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바꿔주나요? 네. 자, 일단 다음 싱글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팀의 분위기를 확 뒤집었다라는 점에서는 아이덱스가 어쨌든 추격의 의지는 살렸습니다. 네. 손을 둘이 풀어서 지금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손윤태가 나와서 패자에게 또 기회를 줄 것 같진 네. 않아요. 네. 정윤태가 죄를 짓는, 예, 그렇게 숙이고 있고요. 아, 역시. 자, 손윤태. 애매할 땐 손윤태죠. 전윤태 윤정호는 다시 리매치가 됐을 거죠. 뭐, 윤정호 입장에서는 이번만큼은 또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전윤태가 네. 워낙 날카롭게 파고드니까 대응책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마땅치 않거든요. 하여튼 뭐 그 아이덱스 얘기는 막 뭐 역수입, 나무 경기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하다 보면 될 수 있어요. 네. 기대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유일한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의 아이덱스라고 얘기하는, 본다면 또 얘기가 다르긴 하죠. 네. 하여튼, 정윤재가 경기를 뭐 4세트를 승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약간 경고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분명 아직도 현대팀 면적은 수상 부르긴 합니다만,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다섯 번째 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다시 보죠. 가까이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언제든 이거 아파요. 어? 그리고 손윤태 선수가 암살자로 나왔군요. 네. 마크가 링검사라서. 예. 근데 이게 스킬셋이 하고 봤더니 암살자였어요. 당연히 링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손윤태 선수는 항상 저런 식으로 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시한폭탄 터질 때까지 버티겠죠? 근데 왜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해요. 최대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윤태인 이유? 네. 아니 이럴 거면 최대형이 암살자로 나와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글쎄요. 아 그런데 아직 경기 내용은 좋거든요. 굉장히요. 네. 네. 네, 이탈. 뭐 이기면 설명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근데 항상 본인의 증명을 해서 검사도 그랬고, 네. 본인이 링 검사도 뭐 매번 증명이 되고, 주술도 증명을 했고요. 거기에 이탈까지 이게... 쓰게 만들 것 같은데요? 와우, 여고. 이게 손윤태가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을 등록을 해놨고, 거의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기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공도 잘해요. 기공사도 잘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기공을 내가 잘 아니까,
암살로 기공을 한번 잡아볼게가 얘기가 나온 거고 최대형이 오케이를 해준 거죠. 이제 흑공을 조금 견제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네. 굉장히 신선하네요. 흑공이랑 둔주를 빠르게 바꿔치기 하면 탈출기가 아예 없는 위기가 찾아오거든요. 윤정호는 그걸 노리고 있을 거고요. 자, 또 세팅.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버는 판단. 네. 둔주 심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소뉴태가 드리블을 하면서 시간을 벌면 되죠. 네. 자, 돌파. 시간 좀 벌어주려고 했습니다만 맞았죠? 이탄은 사실상 도망가는 거지 역공의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편하게 네. 공격 지르면 됩니다. 그렇죠. 얼콤만 끝나는 타이밍만 보고 이제 나날 타이밍 봐야죠. 쓱. 어차피 의심 탈출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맞아주고. 네, 요거는 좀. 근데 벽에 몰렸다라는 거. 네, 그래서 위치 바꿔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탈기. 네, 탈기가슬 돌아오는 타이밍까지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잡는다면 네, 이제는 윤종도 네. 안전하잖아요. 아, 저 안에서 한 번만. 좀 더 안에서. 자, 디구. 아, 못 때리네요. 공! 아, 이거. 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불질. 저거 잡기 빠져. 간다. 좀 네.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이어지는 대회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옆에 있는 최대형 선수.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나갈 걸. 네. 아, 근데 잘했어요. 근데 손윤태도 잘하긴 잘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뭐라고 막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그 마지막을 예, 그 데미지를 넣는 그 무공들 자체가 이게 윤정호가 일부러 지금 상대방을 긁으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이거는 태극까지 이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약간 표정이 좀 안 좋긴 하네요. 자, 다시 정리.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한 경기를 놓칠 때의 그 멘탈의 흔들림이 네. 굉장히 크거든요. 연이어 그랬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암살자도 그렇긴 합니다만 대기공전을 상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저 벽으로 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각도를 바꿔준다던가 욕사와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각도 서로 맞춰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가 벽으로 가 아니면은 옆으로 빠진다던가 나날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 계속 바꿔주려고 서로 무빙을 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에 글 깔고 데미지 편하게 갉아먹고 네. 내려놓으면서 시작하는 콤보는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타염지옥, 추가 데미지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면 화가 네. 많이 납니다. 선수들 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거의 언터처블이죠. 네, 윤종원은 안 죽어요. 어차피 윤종원은 안 죽어요. 그렇죠. 하지만 태그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때릴 수 있으니까요. 이제 태그고 이 태그의 완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블루를 과연 어떻게 또 상대하게 될지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6세트 아이덱스로 넘어가면 7세트가 그냥 단두예요. 네, 확장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트 하나 더 유리할 뿐이에요. 7세트 블루비어. 자, 태그로 마무리 지을 것이 6세트 태그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면 마지막 세트까지 갈 것이냐. 하여튼 두 번째 턴에 싱글의 손해를 좀 봤습니다. 부산블루 어쨌든 아이뎁스도 포인트를 어느 정도 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팀 분위기가 마냥 안 좋진 않아요. 네, 그것도 연속으로 이겼다는 부분은 크게 작용이 될 거고요. 마지막 화염지옥은 정말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같은 네,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 멘탈 과연 출수를 했을지도 기대가 많이 되긴 하네요. 네, 자, 간단합니다. 아이뎁스도 남은 경기 다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한 경기 그다음에 두 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시부담불로 7세트 가면은 또 뭔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준비 잘해봤다면 6세트에서 끝내고 싶을 겁니다. 경기 준비 됐네요.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6세트 태그 어떤 승부일지 가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굳이 꺼냈다라는 거 이유가 있겠죠. 이거 선봉의 전염제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대형만 아니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가? 근데 근통 암살자가 선봉에 많이 써져. 근데 아까 전에도 전술적으로 좀 선봉이 바빠지는 거 이거 나와야죠. 탈출 써야죠. 이렇게 맞아요. 각도 크게 낮추죠.
자, 반격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오, 네,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취가 있음에도 써보지도 못하고 크게 다쳤어요. 네. 네. 그리고 나오자마자, 다시 또 기절에 걸리는 바람에 윤정호 선수도 탈취기를 바로 사용을 해서. 급하게 써버렸어요. 네, 추가 캐치, 기절, 아, 여기서 좀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구해줘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시간 좀 벌어야 돼요. 결국 던지면, 올려, 근데 몰려요. 이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난입으로 나온 선수를 순간 캐치하기가 이게 사실 판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블루는 그걸 하네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정말. 어쨌거나 윤정호 선수가 오래 벌어야 되고 강동희는 당분간은 볼 수 없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김상욱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김상욱이 들어왔을 때 세이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암살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윤정호가 혼자 버틴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티는 거라면 그동안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은재 선수가 또 모르죠. 여기서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기도 하고요. 네. 자, 기절. 아, 윤정호! 윤정호마저도 네. 거의 위기. 윤정호! 아웃이네요! 아, 끊겼어요. 윤정호 아웃이에요. 네. 아,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자, 정은재 앞서 가실 남아있는 강동현도 거의 비상태고요. 네. 앞서 실수를 제대로 한번 만회하는데요. 어, 빈동 김상욱! 김상욱! 완전 그 역전의 싹을 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태그는 뭐 엄청, 격차가 엄청납니다. 아니, 무슨. 자, 깎기. 결승까지 올라온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기량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 네. 아, 블루의 실력이 정말 말도 안 나오네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정말 모를 정도로. 네, 최대형 선수 생명력 회복하라고 시간 회복 둘러주고 네. 연막을 막 쳤어요. 최대형도 그냥 뭐 둔주 이런 거 일단 공격적으로 가도 무관하니까요. 이제부터는 찾는데 들어가는 거죠. 예, 무검 초식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바꿔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 또 아웃. 말 그대로 여기에 블루가 최대형이 결국은 야, 끝내자. 블루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네. 들어갈까 말까. 나와서 대형이 들어가 마. 마무리. 네, 좋아. 마무리. 블루가 넘사벽. 네. 너무 세요. 넘사벽. 어떻게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넘사벽입니다. 네. 흔들림이 있을 줄 알았어요. 싱글 튀겨주시면서. 태그를, 중요한 태그를 앞두고 두판 연속 내리졌다라는 부분에서 팀의 그 태그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전혀 없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센한 표정입니다. 아이데스도 이렇게. 네. 아, 이거 마치 달리다가 콘크리트 벽에 그냥 부딪힌 느낌으로 상대는 꿈쩍도 안 하고요. 나만 상처, 야! 나만 상처 입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아, 저 키보드 같은 것들이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을 때 뭐 어떤 그런 좀 상징성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부적처럼 선수들이 많이 사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아, 예. 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한 또 세레머니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초반부터 데미지가 너무 강하게 들어갔어요. 휴지발산 버프도 있고. 네. 그러니까 특히 최대형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미지는 더 이로 말할 게 없죠. 여기서 강동희 선수가 도와주러 나왔다가 오히려 또 물렸다라는. 네네네네. 그리고 그걸 사실 노려준 것도 나는 스탠딩에 있는 그냥 그 일반적인 상대만 노리는 게 아니라 추가 상대, 들어온 난입 상대도 끊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세심함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게 윤정호 선수가 데미지를 입는 이 타이밍은 반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하나 끊기는 거죠. 네. 강동희 선수가 뭐 분전은 했습니다만 이미 너무 많이 기울었어요. 와, 너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니까 죄송스럽지만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와, 맞고 있네요.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감탄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정말 콘크리트처럼 딱딱한 벽, 단단한 벽, 그냥 거기에 들이받는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아이덱스라는 강력한 팀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신 바와 같이 아이덱스와 GC 부산 블루의 대결에서 GC 부산 블루가 6세트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 블레이더스 토너먼트 코리아 시즌2 연방의 우승 GC 부산 블루입니다. 네. 자, GC 부산 블루가 연이어 시즌1, 2 다 가져갔습니다. 와, 이거는 그냥 우승도 아니고 완벽하게
정복했어요. 네, 2초의 연속 우승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잠시 후에 시상식을 또 진행할 텐데요. 네. 그럼 저는 경기 결과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챔피언이 될 거라고는 정말로 누구도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요. 사실 강력한 거로만 또 따져놓고 봤을 때 저는 쿠데타나 혹은 레드 뭐 이 정도가 이번 시즌에 다시 또 우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보기 좋게 블루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네. 쌍무지개죠. 그렇죠. 네. 개인 그러니까 싱글 태그를 모두 완벽하게 네. 빈 팀이 없어요. 네, 게다가 시즌 내내 펼쳤던 경기 내내 이렇다 할 큰 위기조차 없이 네. 결승까지도 완벽하게 정복해버렸다는 거. 실점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방어율 막 이런 거 따져보면 네. 뭐 싱글에서의 당연히 네. 당연히 싱글에서도 승률 높고요. 태그의 승률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팀입니다. 특히 태그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네. 범접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자, 이렇게, 지금 블루팀 얻었고, 이제 시즌 1, 2가 끝났고, 이제는, 파이팅 포인트 앞에서, 이제, 뭐, 코리아 파이널, 이제 또 월챔까지 그려봐야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파이팅 포인트는 코리아 파이널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와일드카드 선발전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네. 지금 GC부산 블루가 2연속 우승을 했지만 사실상 코리아 파이널 바로 진출하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 이제 그 다음 팀들이 어떻게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전체적으로 코리아 파이널 몇 개 팀이 나옵니까? 코리아 파이널에 지금 이제 FP 상위 원래는 두 팀 그리고 시즌 1트의 우승 두 팀이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시즌 1트의 우승이 갔기 때문에 네. FP의 2, 3, 4위가 코리아 파이널로 진출을 하게 되죠. 네. 우리가 뭐 코리아 파이널 거기서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제 챌린저스 스테이지라고 해서 추가로 선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네 뭐 FP 낮으니까 그냥 그만둬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7월인데 7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시즌 1,2에서 약간 좀 뭐 느슨했거나 아니면 뭐 아예 안 되겠고 연습 안 했던 팀들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챌린저스 스테이지라는 또 별도의 올라가는 루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7월이면 마침 뭐 여름방학 같은 것들 할 때이기도 하고 더 큰 상금과 함께 더 큰 규모의 대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죠? 네. 숫자가 높은데 읽기는 어려워요. 월차 빼고죠. 대회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챌린저 스테이지를 거쳐서 챔피언 스테이지 여기에서 이제 결선까지 올라가는 루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챌린저 스테이지가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예선 통과 네 개 팀입니다. 이게 이제 코리아 파이널이고 여기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월드 챔피언십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또 시드권도 가져갈 수가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계속해서 불소 대회로 쭉 여러분들은 즐기실 수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즌 안트 잘해서 네. 포인트 있는 팀들은 더 분발하고 포인트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좀 우시아시아 해가지고 하면 잘하면 되는 겁니다. 네. 7월 말부터 언놈 보세요. 갑자기 치고 놀라왔는데 FP 상위 네. 딱 하고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이제 챌린저스로 넘어갔을 경우에는요 팀들이 지금 몇 개가 좀 쪼개졌어요. 지금 아랫단 팀들이 좀 많이 쪼개져서 거기서 진짜 마음 맞는 선수들이 다시 진짜 파이팅 넘치게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은 이거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결승전 다 보내드렸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시상식 GC 부산 블루와 인터뷰도 간단히 나눠보고 또 시상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승리 소감은 어떨지 GC 부산 블루와의 시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